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입니다. 전자계약서 작성에 관한 건데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인터넷 치보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책에 적어놨는데요. 자, 그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동그라미 1번 대출금리가 할인됩니다. 몇 퍼센트 할인되는지 이것까지 시험에 잘 안 나올 겁니다. 아마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기 신청 대행 보수를 30% 할인해 줍니다. 그리고 비대면 계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7페이지 동그라미 5번인데요.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따로 해제 신고서 할 필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신고도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자, 핵심적인 말씀드리면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고 해제 신고할 필요 없고 주택임대차 신고할 필요도 없고요. 동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아직까지 이 정도만 출제됐습니다. 449페이지 메뉴의 박스에 보면 이게 홈페이지에 있는 홍보 내용인데요.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하다. 경제적이라는 것은 대출금리를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할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법무대행 보수도 할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서류 발급을 최소화해서 자동으로 조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편리하다는 것은 도장 없이도 계약이 가능하고요. 계약서를 따로 종이계약서를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별도로 종이계약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무료로 발급해주고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시스템에서. 그리고 실거래 신고 자동 연계되어 있고요. 해제 신고도 마찬가지고 주택임대차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인데 계약서 위 변조 및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인설명서도 전자적으로 작성하는데요. 빈칸이 있으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빈칸을 다 채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실 확인설명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중개거래를 하는 경우에만 전자계약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공인된 개업공개사만 회원가입함으로 무자격자를 색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신분 확인이 철저합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렇다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확인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암호화함으로써 안심거래를 지원합니다. 이게 전자계약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54페이지 계약서 검인 제도입니다. 검인이라는 것은 검사하고 도장을 찍어준다. 도장을 찍는 걸 검인이라고 하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검인받을 일이 없습니다. 2006년 실거래가격 신고 제도가 노무현 정부 때 도입돼서 실거래가격 신고를 하면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계약서 검인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금인신청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입니다. 계약을 원인인데 교환계약, 증여계약이라고 적어놨죠. 매매계약의 경우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필증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니까 따로 금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 등기할 때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한 날로부터 변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서 등기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60일 이내입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30일 이내죠. 자, 근데 양가로 2번 금인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경매, 공매, 수용 이런 거 금인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 금인받지 않고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국가, 지자체의 경우에도 금인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결서는 그 박스 안에 양가로 2번 박스 안에 동그라미 2번 판결은 금인받아야 됩니다. 판결서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는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금인 안 받는다고 했고요.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매매도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으면 금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 455페이지 공인중개사법상 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 금인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이 있는데 우리 프린터 9번에 보면은 프린터 9번에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10번에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위 조한다. 자,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 연월일, 대금 지급 관계.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조, 중, 조조, 조, 조건 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 기한을 기재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트 9번, 10번에 있습니다. 455페이지 메뉴의 박스 오른쪽에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위조한다.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인신청자입니다. 금인신청자는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인을 신청할 수 있지 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금인신청을 개업공개사에게 요청해도 개업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금인기관은 양가로 2번에 보면 금인기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권한 위임받은 자가 읍면동장이죠. 동그라미 3번 시장 등이 읍면동장에게 금인 권한을 위임한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됩니다. 옛날 15회 때 관할 등기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출제된 적은 있고요. 그 이후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15회 이후로. 최근 2006년 이후로는 이 금인제도가 거의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금인신청 서면의 제출인데 계약서 또는 판결서 정본을 제출해야 되고요.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을 금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한 개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금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인을 한 시장 등은 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계약서 또는 판결서 사본 한 통을 송부해야 된다. 저는 옛날에 2006년 되기 전에 매매를 해가지고 제가 금인을 받아 봤는데요. 만약 지금은 매매인 경우는 금인받지 않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보통 계약서를 이렇게 세 부를 작성하는데 매수인은 두 부를 더 작성해서 세 개를 가져갑니다. 아니면 계약서 한 장만 가져가면 복사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 금인을 받을 당시에는 개업공개사들이 만약에 2억으로 계약서를 매매계약서를 적었으면 금인계약서는 지방세 시가 표준액에 맞춰가지고 다운계약서를 적었습니다. 1억 이런 식으로 해서 법무사가 금인신청을 하는 게 옛날에는 관행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부를 제출하면은 한 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금인 몇 년, 몇 월, 며칠 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스탬프 도장을 찍어서 돌려줍니다. 돌려주면 이것을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소에 제출을 합니다.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제출하죠. 그리고 한 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관을 하고요. 한 부는 관할 세무서에 송부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인 경우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도 있고 강북구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북구에도 있다면 두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금인을 받는 경우에는 강남구청장에게 신청할 수도 있고 강북구청장에게 신청할 수도 있고 각각 따로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강남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수 플러스 한 통의 부본을 더 제출해야 됩니다. 원래 부본은 두 통을 제출하는데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세 통을 제출하겠죠? 그럼 한 통 남는 거 이거는 강북구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서 과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 4번을 했고요. 456페이지 4번 전매시 금인입니다. 순차적으로 먼저 체결된 계약부터 금인을 받아야 되고 중간 생략 등기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5번에 보면 위반시 제재인데요. 행정형벌인데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해서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탈세 목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를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그 다음에 탈세 목적이 아니라도 중간 생략 등기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않는 경우 60일 이내 해야 되죠. 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 표준세율 빼기 1000분의 20 즉 4%가 표준세율이죠. 4%에서 1000분의 20이면 2%를 빼면 2% 곱하기 5배니까 1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않는 경우 457페이지 기출문제를 보면 금인받아야 하는 것은 했는데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매매계약은 제외하니까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이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만 금인을 받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인데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60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것은 1995년도 김영삼 정부 때 도입된 제도입니다.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가 김영삼 정부 때 도입됐죠. 자, 그래서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은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460페이지 명의신탁. 명의신탁이라는 것, 신탁은 맡기는 것을 신탁이라고 하죠. 명의신탁 약정이라 하면 부동산. 네, 명의신탁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명의신탁이 성립될 여지가 있고요. 동산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판례는 이때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인 토지 건축물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또 해당된다. 어제 부동산도 해당된다.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것이라면 부동산이다. 소유권, 그 밖에 물권, 물권 동그라미 하시고 채권이 아니고 물권만 명의신탁이 성립합니다.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가등기를 포함한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자, 물권만 명의신탁이 성립하고 채권은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네요. 그래서 만약에 전세권하고 임차권이 있는데 내가 전세금은 돈을 부담하면서 전세권자는 애인 명의로 전세권자를 등기를 해주면 명의신탁입니다.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내가 임차보증금을 애인한테 대주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461페이지 메뉴에 있는 3개 이건 명의신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이전받는 것을 양도담보라고 하고요. 가등기하는 것을 가등기담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명의신탁이 아니고 처벌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인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 등기하는 거 많죠. 요즘은 그 세입자들이 대출받기 위해서도 주인들이 건물 지으면서 대출받기 위해서도 많이 하고요. 또 재건축할 때도 재건축 조합이 수탁자가 되죠. 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는 대내적으로든 대외적으로든 모두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이 실명법상 명의신탁은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기로 하는 약정이죠. 3번 실권리자 명의등기 의무입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 허위 담보 목록을 제출하면 명의신탁자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실명법 제4조를 보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2번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유효하다. 3항에 보면 1항, 2항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란 선악을 불문하고 모든 제3자가 되겠습니다.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명의신탁 유형이 2자 간 명의신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462페이지 3자 간 명의신탁, 그 다음에 462페이지 계약 명의신탁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 그림이 시험에 민법, 민사특별법에서도 그림이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세 가지 명의신탁 약정의 유형이 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자간 또는 양자간 이런 말을 하죠. 양자간, 이자간 명의신탁입니다. 이자간 명의신탁이 되겠는데요. 신탁자, 신탁자는 맡기는 사람이죠. 신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 수탁자가 있습니다. 이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고요. 무효.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 등기도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제3자는 악의 제3자라도 악의 제3자라고 하면 이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는 신탁자입니다. 따라서 신탁자가 진정명의 회복 등기 신청 등을 해서 소유권을 다시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양자간 명의신탁이고요. 461페이지 양자간 명의신탁도 이게 2016도 판례, 2021년 판례입니다. 옛날에는 횡령죄
승립한다 했는데 이자 간 명의신탁에서도 이제 횡령죄 승립하지 않고요. 462페이지 3자 간 명의신탁입니다. 3자 간 명의신탁. 3자 간 명의신탁 또는 이것을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등기 명의신탁. 자, 매도인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있고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팔았습니다.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근데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넘겨가면 문제될 게 없는데 이 매수인하고 매수인이 신탁자가 되겠죠.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건 무효고요.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 무효이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 등기도 무효입니다.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물론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고요. 역시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해도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계약명의신탁입니다. 계약명의신탁이 있는데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팔았습니다. 매수인에게 팔았는데 이 매수인은 자기 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물주, 전주, 자금주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신탁자라고 하죠. 이 신탁자이고요. 매수인이 또한 수탁자입니다. 따라서 수탁자와 신탁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매도인에서 이 수탁자로의 등기 이전은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이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는 무효죠. 그러나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역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약에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그 부당이득금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가? 실명법 제정 이후에 1995년 7월 1일 이후에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매수 자금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요. 실명법 제정 전에 이미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463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인데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며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원래 명의신탁 약정 무효라고 했죠. 그러나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조세포탈 목적 등이 없다면 유효하다. 자, 그 다음에 463 양가로 3번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는 명의신탁자와 똑같이 처벌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과징금 이행강제금인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 신탁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허위담보 목록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30%입니다. 일률적인 30%가 아니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464페이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나면은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가 아니고요.
과징금을 부과받고 나서 464페이지 메뉴에 과징금 부과받고 나서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차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다시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차 이행강제금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을 딱 두 번 부과하고 끝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인데요. 5년 이하의 증액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세 가지가 있었죠. 명의신탁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허위담보목록 제출자 세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증액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은 명의수탁자입니다. 명의수탁자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464페이지 맨 밑에 그 문제 있는데요. 민법이나 중개사법 문제에 이런 식으로 사례 중심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